아, 여기 가덕도 지양곡 주차장입니다. 오늘 여기 가덕도에 와서 저기 연대봉에 산행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 백제도 호국 영웅의 추모쉼터가 있고, 여기가 연대봉 문안 관광 안에서 지금 여기 지양곡 주차장인데, 지양곡 주차장 에서 우리 연대봉 정상으로 올라갔다가 음포 산불 초소 여기에서 임도를 따라 다시 하산하는 그런 코스입니다. 대략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걸리는 코스입니다. 이제 산행을 시작합니다. 요 임도를 따라 가지고 연대봉으로 올라갑니다. 여기 노란 금계국이 아주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가덕도 연대봉에 처음으로 산행을 하려고 합니다. 나무 데크길로, 아유, 등산로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산불 감시 초소를 지나서 이제 산길로 올라갑니다. 여기 은근키가 아주 많아요. 여기는 산행로가 비교적 아주 평탄합니다. 여기 야자매트도 깔아놨고 아주 갈매길 잘 만들어 놨습니다. 연대봉. 여기 등산로가 잘 되어 있습니다. 아주. 여기 오르막길 올라가니까 조금 숨이 찬데, 이제 숨 돌아가면서 올라가면 돼요. 올라가네. 여기 중간에 여기 쉼터도 있고, 중간에 또 산불 감시 초소가 있습니다. 여기 잠깐 쉬었다가 가야 될것 같습니다. 좀 힘들어요. 머리가 미친년 머리 같아. 더워요, 더워. 여기 가다 보니까 중간에 동굴이 하나 있습니다. 한 두세 명 요 딱 비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 깔딱고개입니다. 저 주차장에서 한 40분 올라왔는데, 반포할배가 좀 힘든 것 같은데 힘내세요. 코스가 생각보다 돌이 많아서 파이네. 이거 뭐 공항한다고 강서구에서 손볼 일도 아닌데. 이제 저기 정상이 보입니다. 이제 연대봉이 200m 남았다고 합니다. 이거는 소나무 뿌리가 다 이렇게 드러났네. 아유, 이거 어떡하나 이래가. 이제 연대봉까지 100m 남았습니다. 지양곡에서 1.4, 토탈 길이가 1.5km입니다. 마지막 고비 힘내세요. 이제 정상에 다 올라왔습니다. 여기가 정상입니다. 여기 오른쪽이 대양마을, 왼쪽이 세바지, 대양 세바지, 요 산 넘어 그 등대가 있습니다. 여기 가덕도 신공항이 아마 여기 대양마을하고 요 세바지를 요쪽을 뭐 매립을 해가지고 신공항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야, 이제 정상에 다 왔습니다. 야, 경치 좋다. 야, 저 멀리 다대포 흑산공단.
침대 1시트까지 보입니다. 이 바위 안봉도 아주 멋있습니다. 아, 경치 좋다. 전망이. 예, 바다와 하늘이 만나는 곳 연대봉입니다. 요 전망이 어때요? 아, 좋아요. 우리 집도 보이는 것 같아요. 어, 전망이 아주 좋아요. 여기 LCT도 보이고. 여기 오른쪽부터 송 가대포 송도 해운대 정상까지 다 보여요. 아, 여기가 정상입니다. 연대봉, 가덕도 연대봉입니다. 이 가덕도 천성산 연대봉입니다. 아, 저기 가거대교도 보이고 좋습니다. 여기 가덕도 연대봉 봉수대입니다. 여기서 임진왜란 때 왜군이 쳐들어오는 걸 제일 먼저 발견했다고 합니다. 음력 1592년 4월 13일 왜군 함대를 최초로 발견한 장소가 이곳입니다. 봉수대입니다. 봉수대. 연대봉 봉수대. 옛날에 여기서 컵라면 하나 먹고 이제 좀 쉬었다가 아산을 하려고 합니다. 컵라면 냄새 좋습니다. 물이 모질라. 예, 컵라면 맛이 어때요? 여기 정상에서 먹는 컵라면 뜨거워요. 맛이. 뜨겁고 맛있어요. 아유, 이 저 등산은 이런 맛이에요. 이게 정상에 와서 컵라면 하나 먹는 이 맛이. 바다 끝에 와서 먹는. 아주 좋아요. 경치 보면서. 여기 천성 마을에서 이 해저 터널로 들어가는 입구가 저기 보이고, 저 앞에는 현수교 해상 위로 지나가는 가거대교가 있습니다. 저까지는 여기서 해저 터널로 통과를 합니다. 물 색깔 이쁜 거 봐. 여기 봉수대 뒤편으로 해서 아산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연대봉인데 여기서 가다가 중간에 임도로 해서 다시 또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지도에는 안 나와 있는데. 여기 또 중간에 전망대가 하나 있습니다. 야, 여기 진짜 다 보이네. 여기 왼쪽에 용년, 그다음에 여기 녹상공단, 여기 낙동강 학원, 그다음에 저기 다대포. 아, 이제 가파른 내리막길로 내려갑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임도를 따라 조리 내려가면 지안고 주차장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지금 여기 음포 산불초소 여기 심태반인데 여기서 이제 임도를 따라가지고 이렇게 다시 이제 내려가야 됩니다. 지안곡 산불초소까지 2.7km 이제 임도를 따라갑니다. 이렇게 임도를 따라 이제 여기 이제 편안한 임도를 따라 내려갑니다. 여기 중간에 산불 감시초소 있는 데서 상거리가 나오는데 오른쪽으로 가면 천성마을 바로 직진하면 대양지안고
제왕구까지 1.5km. 와, 여기는 또 편백나무가 이렇게 많이 우거져 있으면 편백나무 숲길입니다. 아, 여기 쌀이나무 꽃이 아주 예쁘게 피어져 있습니다. 여기 천성마을에서 저리 가거대교 해저터널로 들어가는 입구가 여기 가깝게 보입니다. 저기 해저터널 쭉 지나고 나면은 다시 저 해상 다리로 연결이 됩니다. 저 건너편에 이제 거저도입니다. 여기 인동초도 보입니다. 이제 여기 우리 등산 초입 여기 다 내려왔습니다. 와, 여기 금계곡이 많이 피어 있습니다.